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주위에 아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네, 맞아요. 또 요즘에 되게 다양한 데 나오시더라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머리 언제 자르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머리가 좀 길었는데. 네. 자르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뭐 매직도 하고 엄청 막 도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많이 상하기도 해서 좀 잘라낸 부분이 다시 기르고 있습니다. 짧으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좀 거지존 상태라. 아하. 오늘 기우쌤한테 거지존에서 가장 잘 어울릴 법한 스타일링을 스타일로. 지금 비포 너무 괜찮은데? 근데 샵을 갔다 왔어요. 그쵸? 오늘 네. 전화 왔어 저한테. 네. 한혜쌤한테. 한혜쌤한테 혹시 불편할까 여쭤볼라 했는데 신슬기님. 네. 아. 근데 요즘 잘 지내지 않으세요? 아, 네, 뭐 저랑 슬기랑은 그냥 이제 편한 사이로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슬기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아, 기우쌤이랑 촬영한다면서 해서. 맞아요. 뭐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기우쌤이랑 이미 연이 있으시다고. 네, 저한테 머리 한 지 한 2년 정도 되셔가지고. 아, 뭐 저희는 근데 두루두루 다 친하게 잘 지내서. 그러면 슬기가 솔로지옥 나올 때도 기우쌤한테 머리를 하고 나오고. 네, 가기 전에 여기선 저희가 머리 해주는데 가서는 혼자서 머리 못하니까. 맞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막 뿌리 살리는 거는 저희가 강의를 한번 잘 잡고 해준 적이 있어요. 셀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솔로지옥에서 스스로 해야 되니까. 네. 한웅쌤한테 배우고 갔거든요. 다 똑같네. 빗이랑 받아가지고 뿌리 어떻게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진짜 거울 보면서 계속 이렇게. 근데 또 그 천국도 갔는데 엑스님이 머리를 해주는 거야. 아, 근데 그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캡처한 다음에 보내가지고 다른 미용실 가셨냐고. 그랬었는데. 제가 뭐 여자 머리 해준 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 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근데 저희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네. 광고로 만나게 된 거. 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너무 감사해요. 원래 갤럭시 쓰세요? 거의 한평생 갤럭시만 썼어요. 아, 갤럭시 S2부터. 아. 계속 갤럭시 썼거든요. 와, S2부터면은 진짜. 아, 저 진짜 오래 썼어요. 네네. 폴더 말고는 그 전작들 다. 그럼 지금 쓰고 계시는 핸드폰? 지금은 22 울트라. 울트라 쓰고. 어, 저도 그거 써요. 아, 진짜로? 네. 아. 제 것도. 아. S22 울트라. 저는 이번에 또 23으로. 아. 부러워.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제가 이거 쓰는 이유가 또 저는 영상도 이거를 다 많이 찍거든요. 온 카메라 장비 다 사놓고 맨날 이거 갤럭시로 찍어. 이 핸드폰이 제일 편해. 카메라로 찍으세요. 갤럭시 짱. 지금 이게 23인가요 그러면? 네, 이거 다 23이에요. 그냥 23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23 후면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영상 촬영할 때. 네. 그 영상미가 훨씬 더 잘 나온다고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 맞아요. 약간 화사하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대 안 주시나요? 보통 관계자분 보고 계시면 저는 폴드 좀 써보고 싶거든요. 네, 뭔가 이미지가. 네. 약간 달라요. 아, 생각하셨던 거랑 좀 다르나요? 네, 옛날 얘기긴 한데 가장 첫인상 가짜사나이에서. 아, 등장신이 있었잖아요. 맞아. 제 기억으로 등장신으로는 갑자기 이런 욕을 바르면서 이런 이렇게 제가 갑자기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가? 아, 저도 그때 이미지로 생각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만회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까 딱 만나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하고 했는데. 아, 혼자서나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절대 밖에서. 아. 그러면 안 돼. 또... 아니, 너무, 가장 크게 웃으신 거 같아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아, 저 키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아, 키요? 아, 좀 작게 생기셔서. 관상이 좀 작게 생겨. 비율도 엄청 좋고. 아, 네, 아닙니다. 기우쌤은 저는 키가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작게 생겼지. 아. 아, 서로 칭찬 하나씩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머리를 어떻게 하지? 저는 이마 까는 것도 되게 좋아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은 좀 촌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 그냥 말리고 내리고 다니자. 아니, 요즘에 약간 이렇게 뒷머리 이렇게 기르면 댓글로 싫어하는데. 아,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김병지 컷이라고 사람들이 엄청 놀리는데.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또 이제 제가 군에 있었다 보니까. 네. 그때 머리를 항상 짧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나 전역하면 무조건 머리 기른다. 이제. 아~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보상심리니까. 그러면 기우쌤은 슬기랑 2년 정도 알고 지내시면.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완전 손님으로 오셨다가 솔로지옥 나간다 해서. 제가 솔직하게 거의 되게 핫걸들이 나간다니까요. 아, 의문의 1패인데요. 아니. 특히 너무 귀여운 스타일이니까. 맞아요. 아, 예, 거기서 약간 몸싸움하고. 아. 약간 그런 스포츠도 하고 약간. 맞아요. 쟁탈하는 느낌이었는데 슬기님 평소 이미지랑 좀 안 맞는. 그렇죠. 그러기에는 좀 더 이렇게 잘 갖춰진 데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야생보다는. 네. 그
거기 지역도는 아무래도 환경이. 저는 근데 그 섭외가 어떻게 왔어요? 덱스님 좀 알려진 상태였잖아요. 그 섭외는 회사로 왔는데. 사실 요번에 이제 좀 유행하고 있는 피지컬 백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랑 솔로지옥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걸 나가야 될까 하다가 피지컬 백 나가면 탈탈 털릴 것 같아서. 괴물 같은 분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아, 맞아요. 방탈할 것 같아서 그럴 바엔 솔로지옥을 나가는 게 어떨까. 이만 한참 보이게 해볼까요? 아, 네, 좋아요. 핸드폰 새로 구입하실 거면 네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 어? 어떤 거? 싸게 구할 수 있나요? 아, 저 완전 현실주의잖아. 비슷해요 근데. 아, 아, 요금제. 아, 요금제. 네, 그 다이렉트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SKT에서 제공하는 건데 네. T 다이렉트 샵이라는 곳에서 네.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온라인에서만? 네. 일반 요금제 대비 30%가 저렴해요. 30%요? 많이 저렴한데 30%. 네. 그러니까 알뜰폰 요금제 네. 수준인데 SKT 결합 할인이나 그 멤버십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주는데 금액이 저렴해요. 아, 그럼 그거를 30% 싸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요금제를? 네, 요금제를. 근데 이게 온라인 전용이어서 티다이렉트샵 가서 가입을 해야 되고. 완전 현실주의인데? 네. 아, 저 완전 그런 거 엄청 중요하게 보거든요. 약정이 있어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플로나 웨이브 같은 네. 서비스 그런 거 구독할 수 있어요. 아, OTT 서비스? 네. 예능 같은 거 보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럼 좀 할인이 되나 보네요, 제공하는 것 보니까. 네, 어떤 요금제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아, 그냥 공짜로? 그건 개이득이죠. 그렇죠. 왜냐면 요즘 OTT 안 보는 사람 없으니까 뭐 넷플릭스가 됐던 웨이브가 됐던. 요금제 중에 69 네. 요금제인데 네. 그거 쓰면 갤럭시 워치도 좋대. 아, 진짜요? 네. 공인데요. 개이득. 갤럭시 워치는 활용도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도 갤럭시 워치 되게 좋아요. 특히 저는 일할 때 핸드폰 보이니까. 바쁘시니까. 네, 일할 때 그냥. 30%면은 엄청난 혜택이긴 해. 그것도 있던데. 우주패스 플러스 구독 서비스 같은 건데 풀바셋 4,900, 요기요 4,900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구독을 하면은 요기요 같은 경우에 12,000원 상당 쿠폰 주고. 한 달에 뭐 한 번이라든지. 네. 매달. 아, 매달. 네. 풀바셋도 30% 할인. 근데 개이득인데 4,500원 구독하고 12,000원 할인받으면 그러니까 요기요는 근데 누구나 다 쓰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또 이번에 프로모션 때 가입하면 3개월 무료 해준다고. 아, 3개월 무료? 3개월은 무료 해주고. 그럼 3개월 동안 일단 36,000원 공짜로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4,500원 결제하면 12,000원씩 공짜로 받아. 바로 계산이 빠르거든요 저희. 이 금액적인 거에. 아, 그래도 표현하는 단어도 굉장히 모두 받아먹고. 네, 네. 궁금한 거 더 물어봐야 되나? 네. 아, 어떤 거 물어보지? 왠지 나 느낌 없는데. 뭔데요? 약간 곤란한 질문 아닐까요? 어떻게 곤란해? 아, 그래요? 머리 상상하셨죠? 아, 그걸 해볼게요. 아,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그 네. 매기로 등장했잖아요. 네네네. 매기로 등장하게 됐다는 걸 들었을 때 어땠는지. 일단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솔직히 기분은 좋았죠. 왜냐면 매기가 너무 평범하면 매기로 투입이 좀 어려우니까. 그쵸, 그쵸. 아, 역시 약간 남놈인가? 그런 생각을 살짝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갔는데 네.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한테 묻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또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긴 해. 남놈과 촬영하고. 남놈 둘이서 이렇게 지금. 감사합니다. 근데 또 지금 등장신을 그렇게 멋있게. 근데 그것도 궁금했어. 네네. 알았는지 그냥 제작진이 미리 힌트를 줘가지고 데뷔를 했는지.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로? 네, 그걸 알려주면 반칙이기 때문에. 안 알려줬구나. 아, 근데 약간의 그건 버프는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결승전에 투입된 거. 아, 그 전에 사람들이 힘을 좀 빼야 네네. 그리고 저도 예선부터 경기를 안 해도 됐었으니까 그 정도는 확실히 제가 혜택을 본 것 같고. 근데 이제 경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건 전혀 몰랐던 게 그 옷을 나름대로 엄청 이야기를 해서 입고 간 거거든요. 작가님이랑 첫 등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들어가자마자 거의 한 5분 보여주고 그냥 바로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래쉬가드 같은 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보면서 약간 느낌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왜 다 래쉬가드 입고 있지? 진짜 안 알려줬구나. 네, 이것도 비하인드긴 한데 네. 보안이 엄청 까다로웠어요. 진짜 제가 뭐 프로그램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회사들 미리 안 밝혀지게. 아, 절대 안 밝히게 하고 완전 얼굴도 못 마주치게 하고 화장실 갈 때도 허락 받고 갔을은 만나기 전에. 네네. 만난 이후는 자유롭게 왔죠. 네, 만난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 리얼리티니까. 아, 머리 이렇게 이쁘게 하고 집 가기가 아쉬운데. 아쉬울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운동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슬림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그 이상의 힘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여도 나름대로 특수부대에서 4년 구른 짬밥이 있다 보니까 뭔가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타고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이번에 그럼 핸드폰 바꿀 계획이세요? 삼성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뭔가는 뭐 오래 쓸 것 같긴 한데 저는 막 얼리어답터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사는 스타일. 그쵸 그쵸. 막 다 써보셨다 하셔가지고. 네, 이게 또 이번에 발열 개선도 되고 AP도 20% 향상됐대요. 아 발열 진짜 중요하죠. 네. 시리즈가 하나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네. 기능이 엄청 향상돼서 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사고 싶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삼성 쓰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저는 일단 삼성 하면 무조건 삼성페이. 아 그치 그치. 네, 삼성페이 너무 편하고 저도 무조건 삼성페이. 네 사실 요즘 지갑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급할 때 무조건 삼성페이 써가지고 뭐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뭐 추가로는 이제 빅스비 루틴 같은 거 설정해서 제가 또 차를 좋아하거든요. 차에 타면은 핫스팟을 틀어서 뭐 그 태블릿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빅스비 루틴 설정해놓으면 하나 누르면은 알아서 따라락 다 연결이 되거든요. 아... 네. 안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다 눌러야 돼. 차에 타서 한 5분 정도를 딱딱딱딱 누르면서 연결하고 해야 되는. 내가 자주 쓰는 그 루틴을 설정해놔서 하는 거구나. 맞아요. 완전 똑똑해요. 그런 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갤럭시 워치도 많이 쓰고. 아 갤럭시 워치 그냥 익숙해요. 그 어플이나 그런 게. 운동 계속 하세요? 아 요즘은 조금 못하고 있어요. 요즘 일이 몰리는 바람. 그리고 저는 여유있게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사격 맞췄던데. 네 맞아요. 그거는 아직 안 올렸죠. 그거는 아마 올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혼자서 이제 고프로 들고 갔는데 찍어놓은 걸 보니까 그림이 좀 안 살더라고요. 의무감 때문에 어거지로 낼 바에는 나중에 좀 더 좋은 기회 있을 때 멋있게 담아보자. 준비하는 것까지만 보여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오. 근데 뭐 저는 이제 그게 일이었으니까 원어모먼트 느낌이 나가지고. 맞아요. 저도 제 그런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총 쏘는 게 조금은 어렵죠. 아, 진짜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아 그런 관심 있으세요? 너무 해보고 싶죠. 남자들은 다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남자들은 다 사실 처음 총 쏘는 것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스타일 괜찮으신가요? 아 좋습니다. 보통 세한 스타일 좋아하세요? 약간 젖은 듯한 느낌 스타일 좋아하세요? 일반적으로 매트한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가끔씩 진짜 멋부릴 때만 매트하게. 기우쌤은 술 드시나요? 술 먹어요. 술 드세요? 술 잘하세요? 잘하진 못하는데 좋아라 해서 저도. 주종 어떤 거 드세요? 저는 소주. 소주? 소주가 드세요. 소주. 굉장히 부수한 분이시죠? 제가 밥차 사나이 때랑 이미지가 너무 다르네요. 부수하고 봤어 그거? 깨우는 거? 봤어? 성격 파탄이야 그게. 근데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저 이거 봤어. 왜 그랬어? 저 때는 제가 전역한 지 2개월 정도 되던데. 아~ 거의 그냥 현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왜 말씀 많이 안 해주세요? 저기 다나카상이랑 하는 거 보고 그때도 말씀 엄청 많이 하시던데. 아 진짜요? 다나카상은 팬이었는데 덱스님은 그러니까 아,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아니. 아 관심도가 좀 떨어지니까 바로 티가 나버리고. 오늘은 광고니까 웃기지 마. 아 제가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이슈 짚고 할 게 있는데 다나카상 진짜 팬이에요. 진짜 네. 찐으로 저는. 아. 사실 그날 가서 엄청 팬이라고 어필하고 막 거츠가르 막 이런 거 막 진짜 많이 했어. 어필했단 말이에요 팬이라고. 근데 구독했네요. 네. 구독했다 했어요. 네. 불화였거든요. 저도 봤잖아요. 제가 직접 다나카라고 쳐서 막 보는 스타일인데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다나카상 진짜. 그러면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진짜 개인적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네, 진짜로 밖에서 술 한잔 해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만나 뵙고 싶었던 엑스님하고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둘 다 갤럭시 유저여서 네. 갤럭시 23 프로모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갤럭시 구매하시려는 분들 SKT에서 준비한 혜택들 잘 받아가시라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해놓을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혜택 잘 받아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꿀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많이 이용해주시고 갤럭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관계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SKT에서 구매하세요? 네. 인생에 소감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어요.